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네요. 배터리의 전부인 두 가지 물질을 국내 유일하게 포스코케미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터배터리예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사 맞으신 분이 저희 회사에는 없지만 이제 조만간 주사 맞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정말 즐거운 일들만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모터쇼도 갈 수 있는 그런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쇼라고 하니까요. 어떤 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세요, 빨리. 우와. 근데 예전 같으면 자동차 부품 회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싶을 텐데 요즘은 그 중요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고요. 꼭 한번 가져봤을 그런 주식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저기 포스코 케미컬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쭉쭉쭉 있어요. 주식은 물론이고 정말 세상을 좌우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이 회사들이 왜 세상을 좌우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 만들어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사들은 자동차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존에는 엔진으로 가던 거를 이제 전기로 가도록,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런 식으로 완전히 기본적인 걸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번 인터배터리는 당연히 이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여기 선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인데 자동차가 현대차, 그리고 포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스 같아. 그냥 모터쇼 같아요. 여기 건너편에 지금 EV 트렌드 코리아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쪽보다 여기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만큼 돈도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의 연결고리를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없을 거예요. 사실상 자동차는 이미 100년 전에 전기차로 만들어졌죠. 전기차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100년 동안 한 번도 전기차로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납축전지를 차에 어마어마하게 싣고 주행거리가 한 60km 정도에 불과한 그런 전기차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500km, 600km를 갈 수 있는, 심지어 800km 넘는 주행거리까지 보여주는 그런 전기차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탈만하다. 기존 가솔린에 비해서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휴게소에서 30분을 쉬게 된다, 그러면 쉬는 동안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서 가솔린처럼 끊김 없이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시점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충분히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근간에는 바로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포르쉐가 시속 100km까지 3초도 안 되는 사이에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타이칸을 내놓고, 그리고 테슬라가 500km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터리 회사가 하는 일인 거죠. 세상을 바꾸는 전기차, 그리고 그 전기차를 완전히 바꾸는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가야 되고 그랬는데, 사실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부스 보셨잖아요. 저쪽에 SK, LG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포스코 케미칼은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곳에 소재를 공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어요. 그냥 한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배터리, 저런 회사들 큰 거 알겠다, 저런 회사들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그럼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배터리를 내재화하면 어떡하냐, 자기가 직접 만들면 어떡할 거야. 테슬라 예전에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받았지만 이제 파나소닉에서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배터리 공장 짓고 그냥 스스로 배터리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파나소닉이나 이런 회사들은 뭘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포스코는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좋죠. 포스코는 더 좋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 여러 배터리 회사들의 이렇게 원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인데요. 여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전기차 만드나? 저쪽은 지금 자동차의 원재료,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모터를 양쪽에 이렇게 매치하는 거나 이런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포스코의 그룹사들이 있는데 그 그룹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포스코 하면 철강이죠. 그리고 모터, 그룹사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포스카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자동차
해부된 게 유일하게 있네요. 여기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런 배터리 팩 같은 걸 포스코가 만들 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 배터리 팩이나 앞에 보시는 차체 샤시에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초고강도 기가스틸 제품을 적용해서 이 수명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철강 제품보다 좀 경량화를 통해서 주행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네, 저희는 기가스틸을 적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네, 홍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포스코고 이것도 포스코고 이것도 포스코고 다 포스코가 만든다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포스코가 아니면 자동차 만들 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전기차고 뭐고 간에 어쨌든 철 없이 못 만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이 하는 일은 이 자동차 전체에서 저 배터리 속에 들어가는 저 소재 부분인 건가요? 네, 이것이 저희 포스코 케미칼에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특성들이 한눈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양극재, 음극재가 뭐예요? 양극재, 음극재는 지금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중에 두 가지 물질인데요. 네. 흔히 생각하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네. 그게 지금 위치하는 두 가지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해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음극재, 양극재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분리막을 리튬 이온은 통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온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여기로 통과 못해요? 탭으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따로 연결 통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튬 이온만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전자는 밖으로 이렇게 도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밖으로 돌면서 가는 애한테 이렇게 여기로 어쨌든 빨리 가야 되니까 얘한테 일을 시키는 거구나, 가는 동안에. 저희가 그 일반 관람객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기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 저희도 만들어놨고 저 영상은 포스코 케미칼 그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도 쉽게 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음극재, 양극재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따라가겠는데 NCMA, NCM 이렇게 가면 아 이거는 조금 아 이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네, NCM, NCMA 보시면 N은 니켈, 네. C는 코발트, 네. M은 망간, A는 알루미늄을 뜻하는 거고요. 아, 모든 배터리가 다 NCM은 그냥 들어가는 거군요. 삼성 분계로 되어 있고 NCMA 안 쓰이고 뭐 LMO나 LCO나 다른 원료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뭐 하이니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용량과 낮은 저항성이나 수명 등을 생각했을 때 이제 점점점 이제 니켈 함량이 높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NCM이 그리고 NCMA 4성 분계까지 지금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에도 탑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M 중에서 우리가 진짜 귀하고 껄끄러운 부분이 C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료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네, 사실 저희는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그 원료들은 다 외국에 이제 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 다 저희한테는 조금 그런 가격대 귀한 원료들이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회사들이 원료 안 주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일할 게 없는 거네. 그럼 그냥 원료 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흑연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높은데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저쪽에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광산들을 찾아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산에서 직접 이렇게 캐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캐지는 않고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4개겠지만 4개 중에 NCM이 가장 그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극재? 네, 양극재 부분이에요. 네, 양극재는 보통 한 배터리 중에 40% 안팎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음극재는요? 음극재도 만드시잖아요. 네, 음극재는 양극재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한 10% 내외로. 10% 내외. 그 정도라도 꽤 높은 거네요.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배터리의 전부인 두 가지 물질을 국내 유일하게 포스코 케미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와.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음극재 점유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 시장에서 점유율이 11%나 세계에서? 네, 글로벌적으로 1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예요? 국내에서는 1위죠. 국내에서는 유일하잖아. 네, 유일하기 때문에 1위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 네, 저희도 체계적인 R&D 로드맵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3,400km? 이게 지금의 배터리 정도의 용량이네요.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갈까 말까 하는 정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여기로 갈까 말까 하는 정도? 네, 맞습니다. 나중에 미래에는 저희도 전고체 전지용으로 NCM과 NCMA를 여기까지 간다? NCM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고 음극재를 완전히 바꿔서 전고체용 리튬 메탈을 적용할 이런 것들도 지금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우리가 준비 다 돼 있어요. 이제 갔다가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간 600km 넘는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무게로 따지면 킬로그램당 200와트시였다가 킬로그램당 300와트시까지 가면 적어도 33% 이상 더 늘어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만든다면 배터리가 결국에 사용되다가 그걸 결국에는 언젠간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환경 공해가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포스코케미칼 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에서 이제 그런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포스코그룹이 완성해 나갈 2차 전지 밸류체인 안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또한 산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여서 이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아, 여기서 지금 다 해서 배터리사에서 고객사에서 전자기기를 하고 요걸 다 해서 전기차에서 다 버려지면? 네, 버려지면 이 폐배터리에서 나온 것들을 일단 재사용해서 ESS에 넣었다가도 버려지면? 네, 버려지면 폐배터리로 이렇게 네. 간다? 재활용으로 간다? 네, 포스코가 재활용돼요? 그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인데 네네. 그 배터리를 분쇄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런 원료를 추출하고 확보를 해서 재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구나. 어반 마이닝. 진짜 산에 가서 광산망 이렇게 캐는 게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 배터리 속에서도 캐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경영 이념인 기업 시민 중에 5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안에 또 그린 위드 포스코라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고자 이제 기업 차원의 역할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코발트를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시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서울은 아니겠지만 전남 광양이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사실 이게 경제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경에 그냥 버려지면 그 환경오염도 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실 네, 이렇게 재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것까지 다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포스코 케미칼이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잘해. 이분 스카우트 해야 되겠어. 지금까지 저는 포스코 케미칼의 천연의견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이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듣고 정말 다양한 부스들도 살펴봤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어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또 하나의 세계 최고를 달성한다고 하니까 덩달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